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신심과 수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심은 믿는 마음인데, 불자가 뭘 믿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중요한 문제고 순간순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첫째 믿어야 할 것은 인생무상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무상. 이 인생이 이게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허망하기 그지없고 무상하기 짝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에 대한 아주 철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정도 살수 있을 거다.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이거 인생, 이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갈지 모른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항상 이 무상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믿어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뻔히 앞이 보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참되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어리석게 사는 건지, 인생 무상이라는 거 하나만 믿어도 앞이 보여요, 앞이 보여. 그거 하나를 잘못 생각하고, 그걸 하나를 어리석게 오래가는 걸로 믿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탈이 뭐냐? 오만과 제약이라는 거예요. 오만과 제약. 인생 무상을 믿게 되면 절대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만한 마음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오만하고 무지하니까. 그래, 이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 때문에 오만하냐? 인생 무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 요즘 보세요. 요즘도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안전사고가. 그리고 90 넘으면 일 못합니다. 숨을 쉬어도 일을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인생 믿지 말아라. 무상한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첫째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믿는 것은 인과를 믿어야 됩니다. 인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만날 이걸 모릅니다. 그 인과가 뭐냐? 우리 몸입니다. 몸. 이 몸이 이게 인과의 결산물입니다. 이게 인과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게 우리 몸입니다. 이게. 내가 먹은 거, 내가 입은 거, 내가 잠잔 거, 내가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활동한 거. 그대로 이 몸에 전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는 명과 복이 있습니다. 명. 이게 전부가 우리 인과인데요. 명은 뭐냐? 간단합니다. 코에 숨 쉬는 겁니다. 명이다 했다 그러면 코에 숨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코를 이렇게 봐가지고 숨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숨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분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구체적이거든요. 숨 없으면 죽은 거고요. 숨 쉬면 산 겁니다. 그런데 이 명이 있는데
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입니다. 몸. 이게 그래서 신명이에요. 신명. 몸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눈 밝은 것도 복이고요. 신복입니다. 귀 밝은 것도 복이고 손 건강한 것도 복이고 다리 건강한 것도 복이고 소화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이게 이 몸이 건강한 복이 오복 중에도 강령복인데 이 강령복이 대단히 중요한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은 그 몸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자꾸 까먹습니다. 병나게끔 생활을 해요. 이게 복을 감한다고 그러거든요. 감복이에요. 감복. 또 복을 불어나게 하는 건 작복입니다. 작복. 복을 짓는 거예요. 아, 이게 약한 몸도 건강하게 만들면 몸을 통해서 복을 짓는 거고 건강한 몸도 약하게 만들면 몸을 통해서 복을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복을 감하는, 감복하는 삶도 있고 복을 자꾸 짓는, 작복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막상 우리가 몸에 무슨 탈이 나봐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 몸의 복이죠. 그 다음에는 재복입니다. 재물복. 몸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재복입니다. 그 재복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알고 가까이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 그게 인복이에요. 인복. 이게 복입니다. 그럼 이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가 인과입니다. 이게 건강도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전부가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을 짓는다고 하는 작성한다고 짓는다고 하는 지을 작자하고 인과라는 인자를 써서 작인이라고 그럽니다. 작인. 건강도 내가 만들고요. 재물도 내가 만들고요. 사람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뭐 그냥 놔둔다고 친해집니까? 안 친해져요. 절대 안 친해져요. 사람이 어떤데요? 그 사람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떤데 그냥 놔둔다고 친해집니까? 절대 안 친해지거든. 이게 착인이에요. 집도 내가 지어야 집이잖아요. 그릇도 내가 만들어야 그릇이죠. 착인. 이 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짓는 원인인데 이거 복입니다. 이게 환경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게 인과죠. 그래서 이 인과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공짜는 없거든요. 공짜는 없다. 인과는 있다.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근데 인과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 인과 없는 건 뭐냐? 아, 요거 먹으면 살찔 텐데. 그러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나는 먹는 것도 없이 살찐다고. 그 인과 안 믿는 거예요. 이 말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러면서 또 합니다. 그가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아주 깊지를 않아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리할 텐데. 그러면서도 그 하고 싶은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무리가 오거든요.
이게 뭐 복이고 사람 뭐 전부가 제복이고 건강복이고 인복이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지. 누가 뭐 사람 갖다 주고 재물 갖다 주고 건강 갖다 주냐? 아닌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게 뭐안 해도 얻어지는 걸로 이게 공짜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과가 없는 걸로.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인과는 있다. 공짜는 없다. 이 있고 없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게 인과를 믿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불성을 믿는 겁니다. 불성. 부처될 수 있는 본성. 부처님이 왜 출가해서 도를 닦았는가? 출가 수도. 이게 부처님 생활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부처님이 특이한 것은 출가를, 집을 떠나서, 그냥 집을 떠났으면 그냥 집 나간 걸로 끝나는데, 집 떠나서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사업을 했느냐, 정치를 했느냐, 학문을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사업가냐, 정치가냐, 학자냐, 농부냐, 아니거든요. 수도를 했다는 거예요. 출가 수도. 그러면 그 출가 수도의 동기가 뭐냐? 내가 출가해서 도를 닦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왕, 정반왕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왕업을 너는 계승해야 된다,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네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안 하겠다. 그럼 뭐냐? 그거 아시죠? 불로, 불병, 불사, 불별, 늙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나하고 같이 만나서 정분을 나누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별.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도를 안 닦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반왕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왕권으로 될 문제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될 문제입니까? 이거 애정으로도 안 돼요. 이 생로병사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과 어떤 애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의 으뜸은 부모잖아요. 부모도 안 되고 왕도 안 되는 거예요.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가 수도를 했는데 뭘 얻었느냐? 해탈 열반을 얻으신 겁니다. 해탈 열반. 근데 이게 해탈 열반이 도인데, 또이 해탈 열반이 불성인데, 이게 이상한 게 말이요. 부처님이 해탈 열반을 얻어서 그 출가해서 도 닦고자 하는 동기가 충족이 됐습니다. 뭐가 충족이 되느냐? 불로. 늙지 않는 문제 해결했고요. 불병, 병나지 않는 거 성취했고, 불사, 죽지 않는 거 성취했고, 불별, 이별하지 않는 거 성취 다 해버렸어요. 뭘로 성취됐느냐? 해탈 열반으로 성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도 늙었고, 병났고, 죽었고, 이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는 무상, 무락, 무아, 부정. 무상하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늙어서 병나서 죽으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락이요. 즐거움이 없어. 오늘 순간으로 보면 즐거운 듯 하다가 아예 지나놓고 보면 그게 즐거웠던 게 괴로움이었다. 무락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 이거예요. 이 나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이 나라는 게 내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헤어지고 하니 무하다. 무하여. 그리고 이 몸을 막 씻고 입고 먹이고 뭐 단장하고 꾸미고 했는데 이게 그냥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면요. 유상, 항상함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다 이거죠. 무상에서 유상을 깨달으셨어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무락에서 유락을 깨달은 거예요. 무락에서 유락.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예, 즐거움이 있어요. 또 무아에서 유아를 깨달은 게 나라는 게 있다. 또 이 부정에서 유정, 깨끗함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열반이고 이게 해탈입니다. 그게 도입니다. 그게. 그게 불성입니다. 상락아정이 불성이에요. 그 불성이 반야바라밀이고요. 그 불성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입니다. 그 이거를 믿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이게 그거 그러니까 아 이게 믿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뻔히 죽는데 지금 죽는데 아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뻔히 지금 났는데 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심각하죠 이게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사이로다 나 법화경 제1계라. 법화경에서 제일 가는 법문의 개송이다. 이런 개송인데요. 제법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이라는 건 우주 만물 인생 중생 뭐 모든 존재하는 게 제법인데요. 이게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라는 거예요. 정멸 고요하고 고요한 상이다. 제법이 정멸이다. 여기서 핵심이 제법이 정멸이다. 제법이라는 게 우주 만물, 우주 인생인데 이게 정멸이라는 거예요. 정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들미 없다, 늙는 게 없다. 헤어지는 게 없다. 나는 게 없다. 그건 뭐냐? 공공적적 대열반이다. 공공적적 대열반.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공공대열반, 적적 대열반. 대열반이라는 거지, 대열반. 열반이라는 게 뭐요? 생로병사가 없는 거거든요.
생로병사가 없는 게 대열반인데 제법이 정멸이다 이 말이죠. 정멸이 바로 뭐냐라고 그러는 게 이게 열반이거든요. 그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정멸이냐, 예를 들면 이게 정멸이라고 하면 이게 태어나고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떠나서 정멸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디 있으면 역시 그것도 태어나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멸을 찾아보면 산에 가도 정멸이 없고 바다에 가도 정멸이 없고 집에 들어가도 정멸이 없고 정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정멸도 아닌 게 어떤 거냐? 또 정멸 아닌 걸 찾아봐도 정멸 아닌 것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딱 깨달아야 돼요. 딱 깨달아야 돼요. 말로 하면 그 말도 역시 생멸이에요. 모양으로 보이면 그 모양도 역시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면 생각도 역시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엔 생멸뿐이다. 생멸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멸 없는 정멸이 어떤 거냐? 이거는 모양으로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말로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거든요. 유상, 항상함이 있고 유락, 즐거움이 있고 유아, 나라는 게 있고 유정, 깨끗함이 있다. 상나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을 뭐라고 말을 해줬는가 하면 제법이 정멸이다. 여기에 말을 바로 해준 거예요. 이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멸 제법이 바로 적적정멸이다. 이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 깨치면 거기에 묘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제법 종본래로 제법이 본래부터 상자정멸상이요.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자가 행도에 하면 내세 득작불이라. 불자가 도를 행하면 다 내세의 부처가 된다. 법문 다 했거든요. 제법 생멸이 바로 공공 정멸이다 이 말이죠. 제법 생멸이 공공 정멸이다. 제법 생멸이 바로 적적 열반이다. 열반도 아주 대열반이다.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 없는 대열반 속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스스로 생사를 만들어요. 생각으로 만들고 업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생멸 속에서 정멸을 깨닫는 것을 요인을 짓는다 그래요. 요라는 게 무슨 수료한다고 하는 요자인데 글자 쓰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들자의 한일자 뺀 거거든요. 아들자라는 거 있죠. 그거 한일자 없앤 거. 수료할 요자. 그게 안다고 하는 알요자도 되는데 요인이라고 합니다. 요인. 뭘 알아가는 수행입니다. 이게. 작인이라고 하는 건 복짓는 건데 만들어가는 일이고요.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깨닫는 건데 이게 바라밀행이요, 뭐 수도행이요, 37도품, 조도행이라고 그래요. 조도행. 도를, 이 도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돕는 행위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복, 수도 이겁니다. 복도 짓고 지혜 닦고 수복, 수도. 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닦는 건데 이거는 요인을 짓는 거예요. 요인. 아는 인. 아는 원인. 복이라고 하는 건 작인을 짓는 거거든요. 작. 이 만드는 인. 그러니까 인이 있어야 과가 있지.
아, 이거 사람 안 사귀는데 도와줄 사람이 안 나올 건 사실이잖아요. 하는 짓은 왕따 될 짓만 하는데 왜 나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그 말 자꾸 하면 더 안 도와주거든요. 그 목표는 이게 동쪽이 목표인데 가기는 자꾸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는 안 짓는다 이 말이죠. 자기. 그런데 몰라요. 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고 뭘 봐도 모르고 이게 이제 경을 많이 보고 알고 하는 게 다문인데 많이 듣는 건데 다문을 말이요. 그 전에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총명 다문이 있어요. 총명 다문. 귀 밝고 눈 밝고 기억력 좋아서 많이 외우는 건 총명 다문이에요. 그 총명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알아서 깊은 원리도 깨닫고 경구도 아는 것은 구족 다문이라고 해요. 구족. 갖출 구자하고 만족할 족자. 구족하다. 그 지혜와 송구를, 경구를 함께 외우는 거. 어떤 분은 도를 깨달아서 도는 훤한데 경구를 몰라요. 뭐 화엄경에 뭔 말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전등록에 뭐가 있는지. 아, 이거는 총명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총명 다문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경구는 많이 외우는데 그 뭐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건 구족 다문이 안 돼서 그렇다. 구족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명 다문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구족 다문이 돼야 돼요. 구족 다문. 아, 그래가지고 생로병사가 바로 공공열반이다. 이러면 턱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소린가? 야, 이래 되면 아, 공공열반이라는 말도 알고 생로병사라는 말도 아는데 도대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절벽이에요, 절벽. 이게 뭐 완전 절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를 닦아야 돼요. 그 지혜가 바람일행입니다. 바람일행. 그러면 바람일행이라는 게 뭐냐? 보시행이 있고 그냥 보시 바람일행이 있는데 보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저 누가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는 거. 그냥 물질적으로 주는 거죠. 그건 보시요. 근데 보시 바람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내가 항상 뜻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보시행을 닦도록 그걸 수행으로 하는 게 그게 보시 바람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복만 짓지 해탈 쪽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수복행이 되고요. 같은 보시라도 그 행위로 지혜까지 함께 닦아서 열반 대도를 깨닫는 원인이 되면 그건 보시 바람일행이 되는 거예요. 그 열반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개도 그냥 형식적으로 닦으면 그거는 복을 짓는 행위가 돼요. 개율도. 그런데 이거 원을 딱 세워서 수행으로 개를 닦으면 그건 지게 바람일이 돼서 그걸로 성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서로 공격하거든요. 계율만 지키면 성불 못한다. 그건 천상복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계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성으로, 계의 본성으로 지키면 그건 지계가 아니고 지계 바람일 행위다. 이 말이죠. 성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고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래 법화경에서는 제법이 정멸이다 이랬고 금강경에서는 재상이 비상이다 이랬어요. 재상이 비상이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즉견 열애니라 이랬거든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이게 인생무상이라는 거예요. 범소유상이 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거든요.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코도 이게 무상하고 눈도 무상하고 기도 무상하고 우리 온몸이 무상하다 이게요. 이 범소유상이요. 멀리서 찾을 게 없죠. 범소유상이 모든 있는 현상이 무상하니 계시허망이다.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재상 비상 그 자리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재상을 떠나서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재상이 상이 아닌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떠나서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생로병사를 떠나서 열반이 따로 있다면 그쪽으로 가셨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의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냥 왜 그냥 무심히 넘기냐. 이건 총명으로만 들었지 구족으로 못 들은 거예요. 총명다문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는 절대 이 총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요. 다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족다문이라 해야 된다. 구족다문. 지혜와 송구, 지혜와 경문을 함께 들어야 되지. 아, 이거 지혜는 내 던지고 경문만 들으면 이거 만날 들어도 만날 남의 소리죠. 그 재상의 비상임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 열애가 뭐요? 그게 열반이죠. 열애가 뭐요? 그게 해탈이죠. 열애가 반야 바라밀이요.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요. 열애가 대열반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아닌 것을 보면 물이 바로 열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상 비상, 재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 그러면 또이 현상을 떠나서 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업이 주 법의하야 세간상이 상주라. 역시도 법화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 열반법이라는 게 내내 이 세간법에 머무는 거예요. 십업이 주 법의라. 법이 법의에 머물러. 그래서 세간상이 그냥 상주하는 거예요. 세간상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세간상이 상주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뭐, 이 도에 대해서는 한참 얘기하면 조용해요. 또 얘기하면 졸아요, 졸아. 졸아. 그게 왜냐하면 요인이 부족해서, 요인. 그 닦은 인연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닦은 인연이. 그런데 이것을 공부를 해보면 기가 막혀. 이것밖에 할게 없어요. 나의 열반, 그 나의 해탈밖에 이룰 게 없다고요. 그건 나의 해탈이 그게 나의 본성이에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행을 비유로 하면 뭐가 같으냐. 저집 떠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지금 집을 떠날 때 방문 겨우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문 벗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 50m 갔고, 100m 갔고, 어떤 사람 몇 마리, 몇 천리 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집을 많이 떠날수록 돌아오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문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은 겨우 방문 벗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들어와, 그러면 금방 들어오거든요. 근데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못 듣습니다. 그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복도 닦고 수복, 도도 닦고 지혜도 닦고 이게 수행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건강이 안 좋고 영 물질적으로 장애가 생기고 사람들한테 장애가 생겨서 도 닦을 생각도 못 해요.
선지식을 만나고 뭐 스승을 만나고 책도 만나고 뭐가 복이 있어야 뭐가 되죠. 이거는 뭐 공부 좀 하려면 막 그냥 병이 나가지고 몸추스리지도 못하고 아 이런 뭐 물질적인 장애, 건강 장애, 사람 장애가 계속 생기고 뭐 이러면 아 이게 뭐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한다는 건 복해 구족입니다. 복해 구족. 복과 지혜가 함께 갖추어진 게 성불이에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어서 복도 닦고 지혜도 닦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로 잘 사는 겁니다. 커파 소해정하고 풍고 산상결이라도 나 무홍아임이 답을 진상 정멸락은 열반 사인이 여시로다 나 육조단경에 있는 말씀인데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제자들하고 문답하는 내용으로 이제 돼 있는 법문인데 열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반 법문이에요. 겁화가 소해져하고 이 땅덩어리가 마지막 없어질 때 일어나는 불을 겁화라고 그래요. 이 땅덩어리가 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 그 불이 겁화인데 일겁 이겁 그때 뭐 나무와 무슨 산만 타는 게 아니라 바다 밑까지 다 탄다 이거예요. 소 해져라 해져. 바다 밑을 다 태워버려요. 소각시켜. 풍고산상격이라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산과 산이 산상격에 서로 부딪혀요. 그래도 진상 정멸낙은 그 참되고 항상하고 정멸한 낙은 열반상이 여시라. 열반의 모습이 항상 그대로 상나가정이 역력하다. 이 육조단경 법문이에요. 그 육조단경에서 거짓말 했겠어요? 거짓말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생로병사에 그대로 불생불멸 상나가정이 있구나. 그걸 믿고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경도 보고 참선도 하고 지혜를 자꾸 닦는 게 그게 수도예요. 그래서 수도에서 도를 깨달으면 그게 정도예요. 정도. 수도,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니까 건강복을 짓고 재물복을 짓고 사람복을 짓는 게 그게 수복입니다. 그래서 수복과 수도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죠. 그러면 이 생멸이 정멸이다. 재상이 비상이다. 이게 재상 비상은 금강경 법문이고 생멸 정멸은 법화경 법문인데 아니, 법화경에서 사람을 속였겠냐고요. 금강경에서 사람을 속였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비유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뭐냐. 파도가 대해다. 파도가 대해다. 큰 바다란 말이죠. 파도가. 파도가 큰 바다다 이러면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파도는 파도고 대해는 대해지 파도가 대해겠냐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까 의심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파도 떠나서 대해가 없지요. 확실하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러니까 대해라고 그러지, 대해. 큰 바다라고. 바다치고 작은 바다가 있나요? 작은 바다가 아니죠. 큰 바다. 근데 그 큰 바다가 이게 파도란 말이요. 파도가 바로 대해다. 이 말은 생멸이 정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멸 없는 대해탈 대열반 속에서 지금 사는데 오직 깨닫지 못해서 지금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멸 속에서 자꾸 괴로움만 갖고 모르니 그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찾는 것과 같다. 대열반 속에서 지금 대열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래요. 우리가 스스로 대열반인데 아 이걸 하나 모르고 자꾸 돌을 찾거든. 그러니까 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게 뭐예요? 자기 집에서 잠자리 떡 해가지고 잠자다 일어나서 호련히 무슨 꿈을 꾸고 아 내가 지금 타얀 객지에 지금 가서 애로의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문 두드리면서 여보 여보 이봐요 내 집이 어디요? 찾는 거예요. 그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이 파도란 놈이 말이요. 그게 바로 바다인데 막 움직인답니다. 보시오 보시오 바다한테 가려면 어디 가요? 어디 가면 바다를 만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파도가. 아 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하지 그게. 인생이 못 깨달은 죄가 이런 겁니다 이게. 복 없는 죄, 못 깨달은 죄. 죄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 지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된다. 그게 수행이죠. 그러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요.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고 또 이 인생이 오래가는 게 아니니까 인생무상을 믿고 열심히 복도 짓고 지혜도 닦고 닦는 게 그게 불자의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마치겠습니다.